지난해 경기 불황의 여파로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졌는데요. 하지만 작은 나눔을 실천하는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면서 애초 우려와는 달리 공동모금회의 기부액은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습니다. 보도에 이대환 기자입니다. 창원에서 조그만 편의점을 운영하는 이충열 씨. 이 씨의 편의점은 착한 가게라고 불립니다. 매달 가게 수익금 일부를 기부하면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저도 같은 조선업을 일하다가 나오게 되었는데 지내도 보면 국가 산단이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같은 착한 가게는 경남에 모두 704곳. 누구보다 경기 불황을 체감하는 자영업자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배골던 시절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나눔을 멈출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제가 병원비가 없어가지고 구청에서 도움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보다 더 없는 사람이 더 있는구나. 이처럼 작지만 큰 정성이 모여져 경남 사랑의 온도탑은 오늘 100도를 넘어섰습니다. 모금 목표액 88억 원을 돌파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사실 지난해 11월 캠페인을 시작할 때만 해도 목표 달성은 비관적이었던 상황. 어수선한 시국에 경기 침체까지 겹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연말이 다가올수록 모금액이 늘기 시작했고 특히 개인 기부 증가폭이 예년보다 두드러졌습니다. 어려울수록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 기부도 약간 좀 늘어난 것 같고요. 나눔을 실천하는 작지만 착한 기부가 희망사회의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현입니다.